자,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고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A, B, C, D가 모두 동사인 거 동의하시죠? 네, 뜻이 달라요. Attach는 자, A를 B에다 붙이다. 뭐 이런 뜻이죠. 네, 부착하다의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타동사로 많이 쓰고요. Attach A to B 이렇게 됩니다. 사전상에는 물론 Attach의 자동사 용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엇 무엇이 부착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동사의 개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토익에서는 타동사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Assess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죠. 자, 여러분들 Access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Assess가 되겠고, 세 번째 Connect는 연결하다, 연결되다. 요거는 자타동사로 둘 다 다 많이 쓰여요. 자, 그리고 자, Proceed는 요거는 주목하셔야 될 동사입니다. 자,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자,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타동사로 함께 쓰이거나 타동사로만 쓰는 단어들은 주류죠, 주류.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사로만 쓰이는 단어들에 특히 여러분들 눈길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런 단어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빈칸 이하에 뭐가 와 있어요? 오, 뭐 의문사절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해석 안 해봤는데 자, 이거는 지금 자, proceed는 근본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사절은 명사의 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사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proceed는 앞으로 나아가다의 그런 뜻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ABC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Green Thumb이라고 하는 건 업체 이름이고요. 업체가 내일 와요. 내일 아침에. 뭐하러 와요, 그 사람들이? Green Thumb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경 관련된 회사 같지 않아요, 일단 이름이? 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How much? Spring trimming. 자, trimming이 뭐예요? Trim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듬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에 대한 자, 다듬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다듬기 작업 하는 것이 will cost how much예요.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지를 부착합니까? 연결합니까? 아니요.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되겠고 뒤쪽에 타동사가 나오니까 뒤쪽에 목적어 절에 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시면 121번에 뭐 정답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자, 122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어휘들은 필요하신 것들을 빨리빨리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SS라고 하는 단어 잘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122번 문제는 ABCD가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아요. AI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그렇죠. 이 단어도 또 이왼수 명사, 동사, 동일형입니다. 지겹죠. 그러니까 영어에 명사형 어미, 형용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동사형 어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품사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 참 정말 답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운명이고 자, 우리는 영어와는 전혀 시스템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빨리 익혀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드릴 때마다 센스 있는 학생들은 팍팍 받아들이고 잘 정리를 잘하고 잘 외우고 한단 말이에요. 자, 정리 잘 하시고요. aim은 목표 또는 겨냥하다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aim 아니면 aims가 되겠어요. 됐죠? 근데 이제 그 ed가 붙어 있으니까 학생들은 또 어떻죠? 예. 아, 이거 aim 동사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미팅처럼 또 ing형 명사인가 봐 하고 A번에 답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품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얘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취할 수가 없어요. 동명사는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니까 관사 못 취하죠. 명사인데 그럼 단수명사가 답이냐 복수명사가 답이냐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쪽에 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is가 나와 있어요. 이게 동사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절 안에 또 뭐가 나와 있죠? 자, 지금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convince 시킵니다. 확신시키죠? 누구를요? city council, 시의회예요. 자,
시의회에 that 이하의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목표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that 이하를 확신시키는 것이 여러 개의 목표들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여기 만약에 어가 나와 있었으면 예, 복수가 안 된다라고 문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더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는 단수 복수와 다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게 앞쪽에 is 앞쪽에 나와 있는 주어가 복수 자 여러 개의 목표냐 아니면 하나의 목표냐만 정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단수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잘 볼 줄 알면 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의회에게 무엇을 바로 요것을 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Redistribution of tax monies가 되겠어요. 세금으로 거둔 돈의 재분배가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되어진다.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지역의 학교들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 자 본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that 이하의 주어 동사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본동사는 너다.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뭐에? 오늘 밤 회의의 목표죠. 됐나요? 자, 넘어가고요. 123번으로 가는데 123번에 A, B, C, D가 모두가 다 전치사 맞죠? 자, between은 보자마자 지우시고요. between은 A, N, B 아니면 두 개의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둘 사이에 이런 뜻이니까. until도 지우시죠? until은 뒤에 자 장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됐죠?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Along the store, along the store는 뭐죠? 스토어를 따라서, 그죠? 나란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throughout은 어때요? 요거는 뭐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간이 나올 때는 어떤 기간 동안 내내, 어떤 장소가 나올 때는 어떤 장소의 여기저기에, 저녁에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장소를 취할 수 있는 전치사는 둘밖에 없네요. 이렇게 시작해야 시간이 절약되는 것이죠. 자,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하고 끝낼게요. 3월 한 달 동안에 Easter decorations and novelt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Decorations는 장식이고요. Novelty라고 하는 거는 원래 novelty가 원래 신선함, 신기함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신선한 물건, 자 혹은 신선한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장난감이나 장식품 따위도 novelties라고 해요. 그래서 and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식품인데 자, 이스터가 이제 여러분 부활절이잖아요. 자, 부활절에 그런 어떤 장식품들과 자, 그 다음에 부활절을 위한 그런 어떤 신기한 자, 장식품 혹은 선물들, 장난감들.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포. 점포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나란히라고 하는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점포에 여기저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가 아니라 not just in the holiday ais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aisl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통로죠.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여기서 할러데이는 부활절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자 부활절 행사를 알리는 자 그러한 통로에서뿐만 아니라 그죠? 예, 거기만이 아니라 not just in 그래서 자 단지 in 이하에서만이 아니라 자 전체 점포를 점포의 여기저기에서 자 이런 A와 B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3번도 전치사 어휘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게 풀고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노블티 같은 단어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잘 챙겨서 외워두세요. 자, 저것은 신선한 것. 신선함이에요, 원래는.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못 봐왔던 새로운 장식품들 장난감들 혹은 선물들 뭐 신기한 선물 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요 문제 좀 어려웠죠? 그래요. A, B, C, D가 모두가 다 동사고 뜻이 다른데요. refer는 두 가지 뜻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참조하다와 언급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neglect는 무시하다의 그런 뜻이죠. 이거는 뭐 누구누구를 무시하다도 좋고 그죠? 예. 누구누구의 발언을 무시하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somebody something 목적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confirm은 무엇무엇을 확인하다의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confirm은
confirm something. 혹은 confirm that.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요런 뉘앙스의 단어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하면 C도 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inform은 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봐오셨던 중요한 단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통지해 주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절이 오게 되면 이렇게도 쓰죠. 누구누구에게 that 이하의 사실을 통지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통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inform은 뭐 그 토익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냐라고 하면 10대 동사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수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something 목적어는 못 취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통지해 주단데. 그런데 이 something이 길어져서 절이 되게 되면 다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4형식의 구조도 있고 5형식의 구조까지를 아셔야 돼요. 뜻만 아셔서는 안 되는 동사입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의사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자들한테. 자, 환자들한테 어떻게? 자, refer라고 하는 단어를 참조하다, 언급하다로 보면 자, 환자들에게 언급해야 됩니다. about 이하에 대해서. 라고 하면 해석만 보면 A번도 말이 되죠. 뭐에 대해서? 자, 가능성이 있는 side effects입니다. side effects가 뭐죠? 네, 부작용입니다. 자, 약품의 부작용이 되겠고. 어떤 약품이에요? 자, 요거 지금 또 위치 생략되어 있네요. 그들이 조제하는. 자, 조제하는 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언급을 해야 된다. A번, 오케이. 환자들에게 통지해야 된다. 오케이. 환자들을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자, 환자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된다. 대충 하면 지금 세 개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셔야 되는데, inform은요, 정확하게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에 지금. 맞죠? 원어민적인 감으로 정답은 D번인데요. 여러분들은 원어민적 감이 없으니까, somebody about something으로 가는,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통지해줘야 된다가 성립되는 거는 얘밖에 없고요. refer는 어때요? refer는 언급하다 일 때도 얘는 반드시 자동사로만 씁니다. 자, 언급하다의 뜻이거나 혹은 참조하다의 뜻일 때 둘 다 타동사 같아요.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참조하다니까. 하지만 refer는 반드시 to를 껴서 쓰는 자동사로만 쓴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익에 나오나요? 예, 얘는 또 토익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자, 뭐뭇에 대해서 언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아주 멋진 한국말 해석인데요. 영어로는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confirm도 뭐뭐를 확인하다의 뜻이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확인시켜 주다의 뜻은 없다는 거죠, 저 단어도. 그래서 confirm도 마찬가지로 confirm something 아까 전에 써드렸죠? 자, confirm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뉘앙스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 막 공부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공부하고 대충 해석하신 학생들에게는 아주 지옥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학습을 진행하신 학생들에게는 아주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데서 점수가 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24번 문제 해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5번 가시면 자, ABCD의 선택지 품사가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spokesman, 그 다음에 잠시 지우고. 왜? 이거는 자, 구조, 품사 구조 문제니까. alleviated는 뭐죠? 아, 이거 동사네요. 그러면 앞쪽에 누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부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을 A번에 빨리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품사 문제다. 자, 바로 선택지 확인하고 자, 구조 확인하고 자, 주어 다음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자, 그다음에 동사 앞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는 부사가 오는 게 맞다.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is는 명사의 뜻으로도 쓰고요. 명사로도 쓰고 또 동사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참 좀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동사로 쓸 때 뭐죠? 뭔가를 경감시키다의 뜻도 있고 뭐뭐를 쉽게 만들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is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자, 용이함의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자,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에 공식적인 자, 스포크스맨, 대변인이죠. 이 회사의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쉽게 경감 완화시켰습니다. alleviate라고 하는 단어 모르셨으면 별 표현해 드릴 테니까 외워두세요. 뭘 경감 완화시켰나요? 일반인들의 염려 걱정입니다. 뭐에 대한? 자, 바로 outbreak는 병 따위가 발발한 거죠. 발생한 겁니다. 자, listeria는 외우지 마시고요. 저건 식중독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발발과 관련된 자, 공공대중의 염려 걱정 있죠? 이것을 갖다가 경감 완화시켰는데 어떻게? 굉장히 쉽게 대변인께서 자, 그렇게 사람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alleviate라고 하는 단어 경감 완화시키다로 쓰일 때 is와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자, 기억하시고 대신에 이 아이는 경감 완화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용이하게 하다. 좀 더 쉽게 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자, 얘가 더 큰 단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5번까지 자, 3강의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화면 바꾸고요. 자, 잠시 휴식을 좀 취하시고 자, 후반부에서 자, 126번부터 30번까지 가지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지금까지 뭐 수업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집중력 잘 유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혹시 강의를 몰아서 지금까지 쫙 1, 2, 3강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앙 돼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들은 매번 똑같지만 그죠? 예, 품사 골 때리는 애들 조심하고 그죠? 그것들 암기하고 자, 그 다음에 어휘 표현 중에서는 의미만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단어의 쓰임새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구조 중에서는 정상적인 구조 아니라 뭐가 생략됐거나 이런 복잡한 아이들 잘 챙겨두고 이러면 점수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이거 다 보시면 여러분들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 하루에 한 강 내지 두 강 정도씩 시청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갑시다.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고 의미가 달라요. Priority는 우선순위고요. 자, B번의 Reliance는 의존성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Rating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Rate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무슨 뜻이죠? 비율. 자, 그 다음에 비율제의 요금이죠. 근데 동사가 있어요. Rate 동사가 뭐죠? 바로 순위를 매기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레이팅은 이 아이의 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레이트와 레이팅은 그죠? 네, 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레이팅은 다시 한번 이 아이의 명사형입니다. 자, ing형 명사와 레이트 자체의 명사가 얘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단어들은 어떻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해야 될 단어도 참 많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순위 정도의 개념입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요. 자, 등급이나 순위의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ersonnel이라고 하면 인사의 뜻과 직원의 뜻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어휘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요.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누가 답이 되더라도 다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내용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할 때요? 바로 서베이를 작성합니다. 바로 고객 만족 서베이를 작성할 때 이 가족은 어떻게 했죠? 주었습니다. 호텔한테 줬는데요. 뭘 줬어요? 가장 높은 자, 등급을 주었다. 됐어요? 뭐에 대해서? 바로 풀장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레이팅이라는 단어는 또 뭐뭐에 대한 자, 등급 순위라고 했을 때 전치사 4를 이하에 취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요렇게도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자, 4 이하에 대한 등급, 자, 4 이하에 대한 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명사는 C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C로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127번 문제인데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물론 D번은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까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하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마가 하나 있어요. 얘만 없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긴 한데 이 녀석이 또 동사냐 아니면 PP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얘가 만약에 동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하에 목적어가 와야죠. 그죠? involve는 뭐뭐를 포함하다잖아요. 선생님 저는 involv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어휘력도 많이 부족하신 거고요.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영어에 너무나도 숙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외계어고 설명들은 괴롭고 쟤는 잘 푸는데 왜 나는 잘 안 풀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이제 갈등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들과 자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뷰잉 다음에 얘가 목적어라고 했을 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자 before가 답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자주 쓰는 ed는 수식을 할 때 어디서 할 수 있다? 뒤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수식 받는 명사가 대명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단어짜리가 수식을 할 때는 ed, ing가 다 앞에서 뒤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수식 받는 명사가 대명사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알면 이거는 아주 깔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알면 알수록 문제는 잘 풀리죠, 당연히. 그래서 포함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B와 D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A와 C는 워낙에 뜻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불가능해요. 자, 1번은 방향이겠죠. 어디를 향하여. 2번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Towards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얘기하면 월말경에 즈음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토익에서 두세 차례 정도 제 기억으로 다루었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before는 뭐 뜻 다 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결정을 못 해요. 뭐에 대한 결정이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언제까지요? 아, 이 문제는 자, 덤벼보니까 어때요? 되게 쉬운 거네. 그죠? 자, be capable of의 수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의 수거죠. 다만, 자, 이 아이는 의미상 조동사입니다. 의미상. 그런데 뒤가 전치사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ing가 오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수거를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자 문제의 답은 금방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토익에서 꼭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포함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가 있기 전에 됐어요?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을 때까지는 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7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이고요. 8번에 ABCD의 선택지가 전치사도 있고요. 접속사도 있고요. 아우, so는 뭐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already는 부사죠.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단독으로 자, 뭡니까? 예.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요. 앞쪽에 부사가 수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자, 그래서 부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봐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접속사가 설 수도 있죠. 따라서 문법적으로는 ABCD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판단 내리실 수 있죠? 자,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발표합니다. 자, 어떤 발표예요? 바로 declaring, 선언하는 거죠. The trip to Mars successful. 자,
화성 여행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발표를 갖다가 하는 거죠. 이 스페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받았습니다. 자, 500만 달러 이상을 자, 기부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발표했을 때 어디 어디를 따라서 얼롱은 장소명사가 나와야죠. 그러므로 뭐 했을 때? 그렇죠. 뭔가를 선언하는 발표를 딱 했을 때 500만 달러를 기부로 받았다가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분사구문 앞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복원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28번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129번은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 품사가 또 같지 않습니다. 명사도 있고 뭐 this는 형용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명사도 되겠죠. some도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아, who 이하로부터 수식받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홈런 쳤어요. 자, 바로 has가 와 있죠. has가 와 있다는 얘기는 이 빈칸과 중복된 명사도 단수였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복수는 안 되겠죠. 자, some은 사람을 가리킬 때 어때요? 예, 당연히 여러분들 복수로 보셔야 맞습니다. 몇몇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these도 복수가 맞죠. you도 has와는 어울릴 수 없죠. 아유, 주셨어요, 이 문제. 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짓고요. 자, 앞쪽에서 여러분들 그 해석을 좀 해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요거는 자,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자, 의미상의 주어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으면 이 사람을 만났던 자, 누구라도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say something negative. 그러니까 자, 부정적인 뭔가를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자,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케이스들을 두 개나 좀 보셨네요. able로 수식, 그죠? able 형용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thing으로 종료되는 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30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달라요. out of는 어디 어디의 바깥에. 자, 그 다음에 in case of는 만약에 뭐뭐 하는 경우에 instead of는 대신에 on account of는 별표 때문에. 어휘 문제잖아요. 해석하시고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일이 들어가 있는 그 주간 기간 동안에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비하여 자, 엘리베이터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네요. 뒤에는. 왜 그렇죠? 자, 그들이 입다, 겪다, 당하다. 뭐를요? 바로 메인터넌스. 자,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보수유지 관리 점검을 자, 그것들이 엘리베이터들이죠. 자,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전치사 어휘 문제로 답 쓰실 수 있겠네요. 이것들은 두 단어 이상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전치사 취급받는 수거들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 및 해설까지 자 우리가 해설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자, 3강 마무리 됐어요. 이제 2강 남았으니까 더욱더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